배신하면서 이제 공신돌이 또 네, 인기를 그렇죠. 많이 받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분들과 혹시 세대 차이는 느끼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촬영을 하면서도 네. 그 뭐 각종 춤서부터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네, 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공신돌한테 앞에서 뽀삐뽀삐뿌 뭐 애들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애들 다섯은 탁 비추되는 그 뒤에서 뽀삐뽀삐뽀삐 빵빵빵빵 막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자지러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선배가 먼저 접근하니까 현우는 네, 그냥 거의 눈이 없고 너무 웃고 그냥 촬영이 끝났잖아요. 예, 예. 좀 보고 싶기도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진짜 너무 보고 싶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친돌이에요. 콘친돌이에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막 진짜 선생님 만난 것처럼 뭐 어쩔 줄 몰라. 저는 0.1%도 예상을 못해요. 나 정말 눈치 빠른데 네.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야, 진짜 어, 정말로. 아,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승승장구 사상 네. 초대 연소 손님들이 아, 저희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이게 좀 빨리 걸린 거예요. 걸렸구나. 네, 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신돌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승승돌이에요. 오, 정말 너무 귀엽네. 우현우가 몇 살? 네, 이제 18살 올라가요. 위크를 또 그렇게 잘 날리잖아요. 네. 현우군이. 선생님 보고 윙크 한번 날려줄까?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퇴해도 돼요. 네. 윙크 한번 보여줘. 아우, 부담스럽겠다. 아우, 부담스럽겠다. 저 얼굴들이 요만하네. 아니요, 저 끝에 있는 친구는 요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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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호군은 네. 나이가 있습니다 좀. 아 진짜요? 네. 막내 아니에요? 대학생. 성균관대 다니는 좀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대학생이에요? 네. 되게 어려 보여요. 아니, 이런 토크쇼 처음이시죠? 네, 저희가 오늘 재밌을 것 같다고 막 예. 설레기도 했는데 막 떨리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니, 김순호 씨가 세대 차이를 못 느꼈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저희보다 더 인터넷 용어도 많이 알고 계시고 레알, 뭐 솔까말 뭐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전혀 세대 차이를 못 느껴. 근데 어색하신 거는 있어요. 어색하신 거? 어색하다가 저희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민망한 개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이제 매트릭스처럼 피하고 이렇게 쳐내거든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아, 네. 그러면은 여기 김수로 씨가 어색한 예. 개그를 해주시면 예. 우리 공신돌들이 요거 피하는 거. 제가 살짝 재현 들어갈까. 그러니까 뭐 이제도 알겠지만 색 중에 제일 밝은 색이 어색이야. 야, 야. 재밌다. 뭐 괜찮은데요? 뭐 재밌으니까 떴겠죠. 네. 네? 네? 재밌으니까 떴겠죠. 빵이 네. 동물원에 갔어요. 왜 갈게요? 글쎄요. 소보로. 난 점프로 피해야겠다. 네. 이런 거네요. 유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님 그거 아세요? 네, 네. 오늘 승승장구에 나와서 네. 너무 좋다. 네. 이걸 그냥 뭐라고 표현해? 요즘 친구들 인터넷 용어로 네. 어떻게 네. 표현하느냐? 뭐죠? 그리고 느낌도 좀 살려가면서 몰라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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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다가 이거 좀 지난 거래요, 수호 씨.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박 지났다 그러던데, 아, 유행? 승호가 가르쳐줬는데. 수진은 현우 씨 아니에요? 현우 씨 저예요. 대박!
혹시 세대 차이 느껴본 적 없으세요, 김수로 씨랑? 수로 쌤이 그러니까 되게 정신 연령이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촬영하다 갑자기 무슨 동작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되게 좀 유치한 동작인데. 어색하고 그런데 어떤 동작을 터주죠? 촬영이 되게 해봐. 운동을 조금 이제 요즘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골프 치시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네. 난 벌써부터 막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시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이러시더니 막 혼자서 이렇게 춤추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아니라 네. 이제 그냥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 공신도 공신도 잘 재밌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골프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 배웠습니다. 네. 하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쌤 그거 뭐예요?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골프 중에 골프 주스. 아까 꼭지 좀 안 쳤으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체력적으로 부서버리네. 이런 몸개그까지 지연 양. 네. 이 김수로 씨가 힙합 댄스 자주 보여줬다고 아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잘 쳐요? 저보다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되게 몸이 유연하세요. 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오늘 자꾸 김수로 씨 보셔서 또 못 치실 것 같아요. 아니 하시네. 짧게 응원해.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진짜 사인 받고 싶어요. 진짜 사인 받고 싶으면 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느꼈던 김수로 씨하고 이렇게 진짜 친해진 김수로 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키도 크고 막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공부신 촬영하면서 의외의 면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심하게 애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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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고 네. 좀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약한 모습 네. 촬영이 막바지 이제 다 달았을 때 선생님이 이제 슬프니까 네. 따로 가서 막 우시기도 하셨고 눈물 막 찍어내시고 네. 그럴 때 보면 부드러우신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막 펑펑 우는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집으로 같은 경우에 네. 앞좌석을 거의 발로 계속 차면서 울었어요. 아 참 이럴 때는 좀 반대로 쌤이 좀 애 같다. 저희가 이제 식당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식당을? 반찬에 햄이 없었는데 설마 햄이 없으시다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햄을 달라고 그러신 적도 있었고 햄을 참 좋아 보통 분들은 김치찌개나 네. 냉장찌개를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부대찌개를 제일 좋아하죠. 네. 제가 주로 귀여운 도전 같은 때 수로 쌤이 먼저 네. 좀 이렇게 해봐라. 오. 그러면 제가 한번 저도 좀 도전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따라했어요. 어디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꿀빵빵. 저는 얼마 전에 느꼈는데요. 네네. 선생님이 양복 정장만 입고 네.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요. 굉장히 추워하셨어요. 네. 근데 워낙에 또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 네. 막 몸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이제 남자다운데 네. 딱 봤는데 안 입으신 거예요. 내복이 아니 추운데 입으셔도 되는데 무슨... 근데 색깔이요 진짜로 살이랑 구별이 안 가가지고요 완전 색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선생님이 원래 근육이 많고 지방이 없는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근육이 있으면 추위를 많이 탄다고 연예계에서 네. 추위 제일 많이 탄 사람이 네. 김종국